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니? 부모님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쏴주십시오. 아유, 아버지님. 아유,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영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요, 예. 참 아이가 훈칠하니 잘생겼습니다. 오, 잘생겼다. 예, 보니까 그 드라마 그 김비서 왜 그럴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박시자니 박서준 씨요? 아, 예, 예, 그 친구. 야, 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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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명, 엄마, 이 시키야, 엄마. 왜 나왔어? 엄마, 너 박시자니라고 했는데 이 시키야. 뭐 나랑 다를 건 없지? 죽어버리 싸운다고 해도 들어가. 엄마 나 투썸플레이스에서 티라미슈 빙수 사 먹게. 돈 좀 줘. 죽어버리 싸운다 빠져. 내 이 시기야 냉수나 처먹으면 되지. 이거 뭔 놈의 빙수요. 엄마 이렇게 더운 날에는 숟가락을 하나 잡고 빙수를 딱 떠서 이렇게 먹으면 머리가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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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시원한데 엄마. 죽어버리 싸도 죽어버리 시기야. 두 장이야 오늘은. 우와 엄마 대사 다 까먹겠는데? 그러니까 뭔 놈의 그 빙수 찌릿찌릿이요. 아 그거 먹으면 맛있다고 여름에 엄마는 몰라. 여름에 뭐 좋은데 그게? 아 여름에 얼마나 좋은데 그게? 뭐? 아 이게 대사 진짜 까먹었네. 이열치. 엄마 신문 너 풀 먹였나 이거? 들어가 용명아. 너 이러면 어떤 사람이 널 좋아하겠냐? 엄마 나 방탄소년단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어. 야 바보 멍충아. 아 이거 뭘 또 오라 그래. 이 시기 대사 또 틀렸어. 방탄소년단이 무슨 남자를 어떤 남자를 좋아해. 엄마만 조용히 했어도 이 사람들 몰랐어. 못 산다. 야 용명아 방탄소년단은 그럼 안 돼. 용명아 Fake love. 어머.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찹쌀떡, 찹쌀떡, 메밀묵 바라요, 청포묵 바라요, 메밀묵.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방탄 오빠들한테 그러고 자빠졌어. 엄마가 어떻게 방탄한테 오빠가 돼? 아우 예, 내가 턱을 예, 예. 치러 감사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신바람 나는데요. 네. 예.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네. 자기 명의로 된 집과 땅이 많은 굉장히 부자인 그런 어머나, 아들이에요. 그래요? 얼마 전에도 땅을 매입해가지고 어. 제 이름으로 집을 한 채 딱 사주더라고요. 야, 효자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이 기분 좋은 거 그대로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남진의 님과 함께 아시죠? 네네. 원, 투, 삼, 사 촛불을 초원이에 그림 같은 잠시 다들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불러요? 여러분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에 있는 님 네. 우리 남편이랑 함께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쇼핑도 함께 하죠. 오, 잘하셨다. 여행도 함께 가죠. 오, 좋네요. 영화도 함께 보죠. 아이고. 1년 전에는 찡역살이도 함께 했어요. 아니 사회 선생님 이 여자 뭐 이 자랑이라고 이런 얘기 막 나불나불나불 아줌마 그냥 짧게 해요. 참 이 아줌마 길다 길어. 참 아줌마는 굵다 굵어. 어머 세상에 여 조대기가 저 카메라 선생님 예, 예. 이 여자 좀 탁 잡아주세요. 아 왜요? 아, 이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니까 내가 그냥 어때? 어머 선생님 아유 두 분 진정해 주시고요. 좀 참을게요. 아, 예 네. 참아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아버지 따님도 굉장히 얌전할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 딸이 그 참 어른을 잘 챙기고 싹싹해요. 아 그래요? 그 막 제가 얼마 전에 또 생일이라고 막 선물까지 막 다 해주고 그랬는데 아 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 아이고 아버지 이거 아이, 야, 선물 받으셨나 벌써? 아이고 비싸 보이는데 이거. 아이고 언제 보셨대 이거를. 아 나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아닌데 이런 나 진짜 너무 서운해. 벨트를 또 선물로. 아이고 아버지 좋으시겠다. 아이고 나 이런 거 원래 자랑하는 사람 아닌데 아이고 여기 뭐 실밥 같은 게 묻었네. 아이고 아버지 또 이거 신발 자랑하시려고. 아, 저 신발이 아니라 저 세 번째 아내가 저쪽에 있어요. 예. 아이고.
아저 죄송합니다. 네? 아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버지. 자,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거하게 먹고 부모님들 앞에서 주사를 부린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우 전 뭐 놀라긴 하겠지만 네. 뭐 주사를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편하다는 거니까. 엄마. 제가 좀 쉬게 들어가. 왜 또 나와? 엄마, 나 요즘에 밤에 잠도 안 오니까 투썸 플레이스 캐모마일 티 먹게 돈 좀 줘. 뭔데 이 시기야. 더워 죽을 건데 뭔 놈의 캐모마일이야. 아 그거 먹어야지 엄마. 네가 밤에 잠이 안 오긴 뭐가 안 와. 네가 맨날 밤에 첫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이 시기야. 뭘 돌아다녀. 아니 이 시기는 맨날 밤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홍대를 겨나가. 홍대를 못 온다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린라이트 앞에 서가지고 크으. 아 오늘 물이 어떻습니까? 둘이 오셨습니까? 아 이러고 다 빠졌고 빠꾸 먹고 저기 한신포차 앞에 가서 아 닭발이 맛있었습니다. 빠꾸 먹고 저기 삼거리 포차 가가지고 아 가게가 커졌습니다. 왜 진짜 벌써?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해? 나도 내가 이러는 거 알고 있어. 어? 왜 갑자기 엄마가 정적을 누르게 해? 아니야. 아, 네 대사 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왜 정적을 흐르게 해? 내가 뭘 했는데, 시기야! 엄마가 내 대사를 받았잖아. 이거 귀신 보이나, 진짜. 엄마, 우리 엄마 맞지? 엄마. 아니, 저기 작가원 이게 대본 좀 보여줘요. 아, 나 진짜. 엄마, 그래서 내가 대본 갖고 왔어, 이거 봐봐. 내가, 시기야. 아니, 이거. 대본 그 뭐야 대본이 아우 망신스러워 내가 저놈 시키를 내 아들놈 시키라고 저거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어머니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들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주사를 부리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술자리는 기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남편이 항상 기분 좋게 술자리 하는데 어젯밤에도 술을 한잔 했습니다. 오.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게임 있죠. 술자리 게임. 어떤 게임? 왕 게임을 했어요. 오, 잘하셨네. 남편이 왕을 딱 뽑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너 나가. 그래서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줌마 그 정도면 사랑 아니야. 아줌마 이 정도면 사람 아니에요. 아니 사람. 저댕이가 아직 건강한가 봐요. 어머 세상. 안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이런 문화 자체가 우리가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술자리를 해야지만 사람 관계가 뭐 돈독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취미 활동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안 그래도 요즘에 그 그래피티라고 하죠. 예. 옷에다가 못 입는 옷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리폼해서 제가 입고 다니거든요. 오, 오늘 지금 제가 입은 이 와이셔츠도 예. 제가 다 그려본 거예요. 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주제가 이제 사랑이에요. 아, 사랑이라는 네. 주제로 그림을 하트로 그리셨어요.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예, 이 그림도 예.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생겼다가 오 이쁘다. 네. 사랑이 생겼다가 예, 이렇게 예. 하면 이제 깨지고 그렇지. 사랑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어미새와 새끼새 예, 예. 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예. 새가 모기를 줬다가 다시 날랐다가 이렇게 줬다가 살아있는 것 같다. 날랐다가 줬다가 예, 예. 이렇게 하니까 다음은 이제 아주 연인들끼리 아주 풋풋한 사랑. 어떤 그런 사랑? 사랑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키스를 이렇게 했다가 뭐야? 엄마! 이쪽이 나고 이쪽이 너면은 자 우리 자녀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자 어떤 부모님이 나오실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아버지 안녕하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세 분의 부모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아드님이 계시는데 예. 어떤 아드님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유 우리 아들은 참 아이가 훈칠하고 참 반짝반짝 애가 빛이 나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음악방송 보니까 그 그룹 그 친구들 멤버 같더라고. 어떤 멤버일까요? 이름이 그 사우니 샤이니. 그 친구들. 엄마. 그 친구들 참 가만. 엄마. 야 시키야. 엄마. 시키야. 이 시키야 엄마가 너 또 저기 샤우니라고 했는데 나 어떡해. 내가 뭐 못 나올 때라도 나왔어? 시키야 들어가 들어가. 엄마 나 맘스터치 싸이버거 사 먹게 돈 좀 줘. 아주 오자마자 주접을 떨고 자빠졌네 이 시키야. 뭔 놈의 맘스터치 싸이버거요. 엄마 그 안에 들어있는 통쌀을 입에 한
번 넣어서 먹으면 어금니와 윗니와 아래 사이로 그 맛있는 촉감이 진짜 어머나 순간 안면 마비 오는 줄 알았어. 진짜 이 시기야 네가 네 주제 못 넣으면 맘스 터치 사이버가 너 맘스 터치가 뭔 말인지 알아? 알아 엄마. 알아? 맘스 엄마 터치 치다. 엄마가 치다 엄마가 터치야. 맘스 터치다 이 시기야. 널 햄버거 너 시켜 먹어줄도 모르는 시기가 뭔 놈의 햄버거요? 시켜 먹을 줄 알아. 주자불사 아니야 의석에 예. 사이다 선생님 예, 예. 내가 어저께 그 맘스 터치 갔어. 그 알바 언니한테 햄버거 주시오. 그 알바 언니가 저기 단품으로 드릴까요? 이 시기야 정품으로 주십시오. 주자불사 주자불 가짜 파니 가짜 파라. 웃지 마요 우리 엄마 더 세게 때리니까. 오늘 분위기 봐서는 넌 강제 작살이다 이 시기야. 들어가 용명아 엄마. 방심 떨지 말고. 아니 근데 그건 혹시 내 거 힙색 쓴 적 있어? 안 썼어. 아 이 사람들 긴장하고 있잖아. 아, 썼어 안 썼어 얘기해 그냥. 아니 엄마 그 요번에 친구들하고 송리단에서 잠깐 놀러 갈 때 그 한 번 썼어. 엄마 힙색이 이게 아니야, 뭐야 엄마. 용명아, 아니 엄마 힙색이 이게 뭐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니야 내가 거짓말인가 바보라고 이게. 엄마 이게 무슨 상고 돌리기야 아니야, 엄마 이게. 엄마 이게 무슨 상고. 망신 떨지 말고 뭘 자꾸 들어가라 그래 엄마. 망신스러워지고 엄마가 너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너 같은 거를 누가 좋아하고 써. 엄마 나 최소 레드벨벳 조이 스타일 알지? 아니야 용명아 알겠습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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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어머니 이렇게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신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노래 여자 김여희입니다. 쌩쌩쌩. 쏭쏭쏭. 아, 신바람 나는 우리 노래 강사 이현 어머니. 예. 신바람 나게 아드님 네. 사람 되십시오. 아, 우리 아들은 네.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저한테 믿음을 주는 그런 야, 아들이에요. 엄마. 그래요? 얼마 전에도 엄마 자기만 믿으라고 호황시켜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든든하죠. 그 든든한 마음 그대로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 노래 아시죠? 예. 하나 둘 셋 사 오빠 한번 믿어봐 나만 바라보 잠깐만 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불러요? 여러분 오늘 커플분들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커플도 서로 믿음을 줘야 돼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 뭐 카드 내역서 다 보여주죠. 오. 카톡 내용 다 보여주죠. 아, 그래요? 며칠 전에는 여자친구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사회선생 이 아줌마 이상해. 뭐 아무 얘기나 막 해. 아줌마 생각 좀 해요. 아줌마 다이어트 좀 해요. 아니 대기실에서 족발을 다 퍼먹고 있지만 어머 주댕이지를 어머 야 아저씨 여기 족발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아니 뼈 자르지 말고 왜냐면 내가 뼈째로 주댕이 후려칠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정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아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예,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는데 네. 따님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 아이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네네네. 심리 테스트 같은 거를 많이 했더니 커서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뭐 여러분들 실례가 안 되면은 몇 가지 심리 테스트를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오 재밌겠네요. 네. 예예. 그 제가 뒤에 판을 가져왔거든요. 아, 예, 예, 여러분이 이제 숲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낯선 길을 하나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집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집을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봤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빨리 고르셔야 돼요. 초가집, 아파트, 기와집. 1번 고르신 분 어디 계세요? 초가집. 초가집을 고르신 분들은 이제 겉으로는 이제 강해 보이지만 예, 예.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그다음 이제 아파트 고르신 분. 아파트. 아파트 고르신 분은 또 반대예요. 속은 이렇게 강하지만 겉으로 굉장히 여리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와집 고르신 분 계세요. 기와집 고르신 분은 이제 내 집사람이에요. 아 왜 근데 아버지 왜 기와집은 아버지 집사람인 거예요? 아 기와집은 이제 기와 토요일 밤은 안
아줌마!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 들어와! 아버지, 계속해서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그 저희 딸이 심리 테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예. 다음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 소리로 제가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해가지고 ASMR인가 뭐 그런 걸로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있어요. 뭐 잘 때 빗소리 같은 거 듣는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제가 많이 녹음했던 그런 것들을 갖고 와봤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 아버지 이거는 약간 얼음을 씹어먹는 것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얼음 씹어먹는 소리인데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움츠러들었죠. 추워가지고. 그래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름에 더울 때 이런 소리 들으면 아주 시원해져요. 효과가 있네요. 네, 다음 두 번째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약간 이거 뭐야? 고기 굽는 냄새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정확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지만 이걸 들으면 포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오, 이거는 아버지 막 이거 무슨 막 비비는 소리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이거는 이제 손으로 제 허벅지를 비비는 소리예요. 고기를 비비세요 아버지 불나겠어요. 아 열이, 여기 허벅지에 열이 많아가지고 저 죄송합니다. 진짜 마시고 자리 좀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 부모님 세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네.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손주를 직접 보고 계시는데 자녀분들이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화를 낸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처음에 상처는 받겠지만서도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 엄마, 방침. 엄마, 엄마! 아유, 좀 들어가, 시끼야! 엄마, 나와봐. 들어가죠. 엄마,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사 먹게 돈 좀 줘. 와, 이 새끼 끝까지 이러고 뭘 사 먹어?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그 네가 왜 처먹어? 여름이니까 어머. 아이스 커피. 엄마. 아니 따라 불러. 아니야. 그걸 왜 다 불러 앉았어? 그걸 왜 시켜? 나 안 시켰는데 따라 한 거야 엄마. 아 진짜 시킬 의향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 주당사 네가 이렇게 박자를 뭔 놈의 아이스 커피요? 아니 사회 선생님 이 시기는 아이스 커피를 처먹을 때도 그냥 이거를 그 넣은 다음에 따뜻한 물로 녹인 다음에 얼음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음물에 그냥 들이부니까 아이고. 위에 그 프림이 둥둥 떠. 그렇죠. 근데 그걸 이렇게 처먹으면서 프림을 잔뜩 묻히면서 와 거품이 살아있네. 와 이러면서 난 이 시기가 아, 처먹는 줄 알았어. 아이고 딱딱하다. 이 맛에 산다. 이러고 다녔어. 두 잡을 떨어 두 잡을. 야 오늘 착착 붙는다 시기야. 당신을 떠나야 돼, 너. 쫓아가서 때릴 건 도망가기만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얌전해 보이시는 우리 아버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라는 것은 이 몸 안의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미 활동이나 운동 같은 걸 통해서 풀면 아주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 응원 이런 걸로 주로 경기장 가서 에너지를 막 뿜어내곤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에도 곧 있으면 세계인의 이제 축구 축제가 곧 열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동료들이랑 응원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아, 오늘 같이 오셨구나. 네, 응원하려고 예, 예. 저렇게 나오게 자네들. 네. 오, 야. 야, 네. 응원하는 취미를 갖고 계시구나. 네. 이런 도구들로 이제 우리는 가서 응원하면서 에너지 스트레스도 풀고 오. 이 친구는 이렇게 두드리는 거 준비했고 이 그렇죠. 친구는 부부젤라 준비했고 오. 저는 이제 이렇게 축구복 오. 손흥민 씨 친필 사인이 담긴 손흥민 씨 키에요. 친필 사인. 네. 아 이게 계장님이 져준다고 하신 거죠 이거? 아니요. 져주신다고 하셨어요. 놔준다고 하신 거예요? 져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네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또 뭐 하는 짓이야? 어? 사람만 모이면 그렇게 화를 내.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이걸 나눠 가져.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자, 우리 자녀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반갑습니다. 자, 부모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어머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항상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예, 우리 남 여사님 아드님 자랑 시작할게요. 아우 우리 아들은요 키도 크고요. 예예예. 예. 헌칠하니 그 운동선수 그 축구 잘하는 그 친구 똑같아. 누구?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그 친구. 이야 정말.
혹시 왜 나왔어? 엄마가 너 저기 손흥선이라고 했는데. 손흥선은 누구야? 똑같은 망치는 이 새끼야. 엄마, 나 요즘 최신 유행하는 단무지 패션 알지, 엄마? 단무지, 너 앞에서 너 단무지로 개박살 나는 애 못 봤냐? 씨야, 뭔 놈의 단무지야, 씨야. 나 편의점에서 김혜자 육찬 도시락 사 먹게 돈 좀 줘. 주장을 싸고 있니? 네가 뭔 놈의 육찬 도시락, 이 씨가 냉동실에 얼려놓은 그 밥 수두룩한데 그거 네가 처먹어, 누가 처먹어? 엄마, 김혜자 육찬 도시락은 김혜자 선생님이 아침부터 새벽 4시에 김말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좌측에는 김말이를 하나 올리고 중간에는 무청이 하나 들어가고 맨 오른쪽에 불고기가 들어가서 그 세 개를 밥과 함께 떠먹어서 이렇게 먹으면 그 맛은 정말로 환상 조합에 부담싸지 마시게. 부담싸지 마시게. 네가 뭔 놈의 김혜자 도시락이오 이 시기야. 왜? 아니 사이다 선생님 생각을 해봐. 이딜딜한 시기가 그 있잖아. 도시락을 사면 사이다를 하나 주잖아. 그렇죠. 이 시기는 사이다를 처먹으려고 도시락을 사채고 나빠졌어. 너 그거 말이 되니? 말이 그거 되지. 샀으면 집에 가면 될 것이오. 예. 근데 그 옆에 그 로또 긁고니 아시지? 신중하게 막 체크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아따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런 당신 닮았어 이러고 이 오명아 망신 떨지 말고 너 이러면 누가 좋아하냐? 엄마 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어. 거짓말 하지 마. 뭐 네가 말해. 뭐 네가 거짓말해. 아니 엄마가 역으로 나한테 물어봤잖아. 이 새끼 대사 까먹어서 시간 벌라고 나오려고 하는 거. 해 다시 해. 자 시작. 용명아 너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엄마 나 최소 블랙뱅크 제니 스타일 알지? 아우 용명아 그만해 제발. 용명 휘 바라봐라 바라봐. 어머 용명아 휘휘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휘휘휘휘휘 용명아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바라봐라 바라 휘. 아우 어떡하면 좋아?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 시계 개똥을 처먹었나. 입에서 개똥꾼 내가 진짜. 저 감독님 다음 주에 우리 엄마 바꿔주세요. 들어가 이 시계. 아우 내가 저놈 시계로 자식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노래 가사 김영희입니다. 쌩쌩쌩 쌩쌩쌩. 아 반갑습니다. 그럼 이 신나는 분위기 그대로 예.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시죠. 아, 우리 아들은 엄마같이 좋은 여자 아직 못 만나서 연애를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아이고. 엄마밖에 모르는 엄마 바보입니다. 아유, 착하네요. 사실 보고 있으면 굉장히 짠해요. 정말 이 짠한 기분 그대로 여러분들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아시죠?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원, 투, 삼, 사.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잠시만요. 노래를 이렇게 왜 아무렇게나 불러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커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 사랑은 무조건 표현해야 됩니다. 어 맞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매일 이렇게 해요. 어 어머니 최고라고? 이혼 도장 찍자고. 엄마 세상에. 아니 아줌마도 그러고 자랑이라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나와서 이래. 이 아줌마 뭘 잘못 먹었나 봐. 아줌마 뭘 많이 먹었죠? 세상에 이 아줌마가 뭔데 주댕이지래. 엄마 아줌마 그 선수 알지요? 우리 이거? 골키퍼 조현우 선수 있잖아. 아, 예, 예. 뭐든지 다 막는 아, 선수. 잘 맞죠? 예. 일로 오라 그래야 돼. 왜요? 왜요? 이 여자 주댕이를 막아버려야 돼. 딱잖아. 그 선수도 이 아줌마 먹는 거 못 막아요. 주댕이지 주댕이지. 자 계속해서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는 아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자, 따님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혼자 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딸 그 조기 교육부터 참 힘썼는데 아이가 참 똑똑해요. 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연상 기억법이라고 예, 예. 그 좀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실험을 해드릴게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1592. 1592. 1592는 임진왜란이에요. 우리나라한테 아주 가슴 아픈 역사인데. 배워야죠. 외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1592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재밌네요. 그다음에 1899. 1899는 뭐죠? 1899. 은하철도 999 알죠? 예. 우리나라 경의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가 1899년도예요. 아, 좋은 정보네요. 그다음에 1722. 1722. 어, 그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집 비밀번호예요. 라면 먹고 갈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유, 정신 차리세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따님 얘기 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저희 딸이 네. 아이가 참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연으로 막 캠핑 같은 것도 다니고 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요즘 글램핑 같은 거나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시죠? 좋아하시죠? 요거 내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요즘에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불편하게 그 막 테이블이랑 의자 따로 예. 이렇게 구입하면은 아주 힘들어요. 맞아요. 접이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이랑 의자가 한꺼번에 접히는 게 있거든요. 요거 쓰면 아주 편해요. 온터치. 그리고 텐트도 막 이렇게 일일이 못 박아야 되고 막 그다음에 설치해야 되고 줄 연결해야 되고 이거 불편하잖아요. 던지면 나오는 원터치 텐트가 있어요. 그리고 모기장 같은 경우에도 텐트 위에다가 다시 치고 그걸 또 끄집어내리고 다시 묶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이제 편한 제품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제품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부부싸움을 해서 각방 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우리 부모님이 알았다면 과연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처음에는 놀라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엄마! 엄마 나 오로나민 씨 사 먹게 돈 좀 줘! 야, 너 하다하다 가지가지 다 한다. 이 시계 못 넣으면 오로나미씨요. 엄마, 그 오로나미씨 얼마나 맛있는데 봐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씨. 오로나미씨. 엄마야. 오로나미씨. 엄마. 아저씨 거기 오르네 오르내미씨 거기 아저씨예요? 나 그 아저씨 엄청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해요. 응원합니다. 전현무 화이팅. 엄마 세상에 그 아저씨 아니에요? 아줌마. 어따 성질이여. 어따가 어따가 시켜. 미안해요. 이거 전날에 풀 먹여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저 형 어떻게 견뎠지? 들어가 시가. 아줌마, 네 시키라고 했어요 지금 나. 아줌마 여기서는 설정상 내가 더 나이가 많아. 진정하시고요. 첫 번째 아버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각방 생활 자체가 이 싸움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싸우기 전에 여러분. 처음으로 내 짝꿍을 정할 때는 본인과 아주 잘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를 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저랑 아주 잘 맞는 짝꿍을 사실 만났어요. 아버지 만나셨어요 짝을? 네. 다행이다.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네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저 녹화라고 해서 좀 같이 왔는데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너무 보고 싶은데 예 나와주시죠. 예 나오라고 하세요. 저 채영아. 채영아 누구죠? 궁금한데요? 태상 씨. 미안해요. 이쁘다. 왜? 안녕하세요. 태상 씨의 연인 이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니 이채영 씨, 아버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이렇게 사귀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성 씨하고 저는 정말 뚝 닮았어요. 엄마.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 닮았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디가 닮았죠? 그 놀랄 때 눈이 좀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 좀 한번 보여주자고. 예, 한번 놀라보시죠. 예. 하나, 둘, 셋. 너무 닮았네요. 그래요,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저기 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안돼. 여러분들 원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야, 나 이런 거 싫어해. 나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 보수적인 남자라서. 자, 음악 주세요. 어머 세상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세상에. 엄마 봐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채영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왜 아버지? 너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무슨 춤이야 이게? 재성 씨. 야! 아니 나 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춤 추고 그런 거 싫어해. 아니야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 잘 맞으시는 거. 아니야 안 맞아. 나 솔직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어. 그러면은 두 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여기서 이구동성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그거 좋아요, 안 맞는다니까.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이거 봐! 안 맞잖아. 안 맞잖아. 안 맞을 수도 있죠. 예.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알았어. 예, 이거 안 맞으면 진짜 안 맞는 걸로 할게요. 예. 자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원피스 비키니 하나 둘 셋 비키니 아이고